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 주의보가 어제 저녁 9시를 기해 적조 경보로 대체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 주변 해역에 적조 경보 기준의 6배 수준인 밀리미터당 최대 5,800개체의 유해성 적조 생물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돌산 동쪽과 남쪽 해역의 적조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 해역의 수온이 적조 생물 성장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분간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축제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이 어제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탁 트인 남해를 시원하게 가르는 요트 행렬. 선수들은 요트에 몸을 맡긴 채 서로 앞다퉈 나아갑니다. 한여름에 시원한 바다를 맞으면서 하는 게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올해로 10번째인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핀수영과 카누, 트라이애슬론 등 모두 8개 종목에서 선수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선 대형 범선을 직접 타볼 수 있는 국제 범선 축제와 함께 물놀이 체험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대회 기간 박람회장에선 국제 청소년 축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양 레저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해양 스포츠 제전엔 선수단을 포함해 모두 5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현지 실사가 어제 이뤄졌습니다. 산림청 자문위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어제 오전 순천만정원에 도착해 시 관계자로부터 순천만정원의 조성 배경과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순천만정원을 직접 돌아보며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정원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토론과 정책 자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산림청은 서류평가와 이번 현지 실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20일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수 지역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여수 지역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추진위원회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30억 원이면 관내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만 여수시는 예산을 핑계로 지원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온라인과 여수 지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수시의 사립외고 설립 추진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교육희망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가 사립외고 설립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부지 확보를 위해 여도중학교 폐교 계획을 세우는 등 전라남도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사립외고 설립에 따른 교육적 문제와 지역의 갈등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떼죽음을 당한 채 떠올라 수산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 MBC 취재 결과 여수시 시전동 선서 유적지 인근 12만 제곱미터 규모의 바다와 갯벌에서 망둥어 등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선서 인근 바다에 적조가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바다로 향하는 주변 하수구에서 최근 심한 악취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관련해 죽은 물고기를 전문 검사기관에 보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과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백범 김구 선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김구 선생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문을 엽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백범 선생은 구름같이 모인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백범 선생은 이 과정에서 광주천에서 움막을 짓고 힘들게 사는 귀국 동포들의 사연을 듣고 그동안 선물 받은 후원품들을 희사했습니다. 9.11
나보고 보관하라고 그래서 내가 보관했다가 그 난 이제 목록을 또 작성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전부 목록을 작성을 했죠.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광주 학동에 4평 남짓한 집 100채가 들어섰습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살라는 뜻을 담아서 백화 마을이 조성됐고 세월이 흘러서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백범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백범 선생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중위를 처단하고 도피하던 중 보성군 등량면과 광주 증심사 등에 머물며 남도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존하기 위해 등량면 쇄실마을에도 기념관이 건립됐습니다. 산골마을에 들어가서 약 40여 일설이 있고 50여 일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은거를 하고 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광복과 남북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높은 뜻이 남도 땅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동양 최대의 100년 자생지 무안에서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연꽃들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열린 무안 연꽃축제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3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저수지가 푸른 연잎으로 뒤덮였습니다. 초록빛 사이로 백년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흰 꽃망울을 터뜨렸고 홍연과 수련, 여름철 저녁에 꽃을 피우는 밤의 여왕 빅토리아 연까지 무한 회산 백년지가 연꽃 세상이 됐습니다. 동양에서 책으로 많이 연꽃이 피는 곳이라고 해서 와봤는데요. 정말 멋있고요. 정말 와보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가장 더운 여름날 광활한 면적에서 치러지는 무한 연꽃축제. 연잎 사이와 산책로 등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도록 해 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됐고 얼음집 등 체험시설도 갖춰졌습니다. 아, 밖에는 더웠는데 안에 가니까 얼음도 많고 엄청 시원했어요. 연요리 경연대회와 무궁화 축제 등 연꽃축제 속 또 다른 축제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신비의 연꽃길 보트 탐사와 물놀이장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 중입니다. 100년은 은은한 한기를 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맑아지면서 가슴에는 새로운 의욕이 생겨나는 아주 힐링이 좋은 연꽃축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연잎 물결이 일렁이는 회산 백년지. 한여름 무더위마저 연꽃 향기 속에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여야의 입장 차이로 기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기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는 18일 소위를 시작으로 이달 중에 회의를 개최해 여야의 접점을 찾기로 했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를 놓고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현행 국회의원 정수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내역을 선거 공보물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상을 전달한 미 한인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한 점, 실제로 봉사단체를 조직해 활동해온 점 등을 볼 때 봉사상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상의 진위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봉사상 주관단체가 수상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만큼 박 군수가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